유소년 국제대회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된 유소년 야구 대표팀 감독과 선수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. 유소년 대표팀은 대만에서 열린 제6회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12세이아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. 한국팀 감독은 지난 1일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 중 공수교대에서 상대팀 선수들의 피부색을 언급하며 야, 죽여버려. 얼굴 시커먼 거에 흔들리지 마. 네가 더 시커머라니까. 이 발언은 중계방송 마이크에 잡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SNS 등을 통해서도 국내에도 전달되어 야구 커뮤니티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교육의 우선을 두는 유소년 야구가 되어야 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. 유소년 야구 감독들은 야구 감독 이전에 교육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. 어쨌든 아이들 행복하게 거기 안에서는 정말 최대한 행복하게 아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는 어쨌든 열심히 싸우고 왔으니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